동백은 1년 내내 잎을 떨구지 않는 상록수로서 추위에도 강한데요. 또한 겨울에 화려한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눈길을 더욱 사로잡는 식물입니다. 가정의 베란다에서 키우기 적당한 식물로 그 인기가 높습니다. 첫 번째 동백이에 대해서, 동백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상록 화렵수로 보통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과 달리 16세기 동양에서 서양으로 소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식물인데요. 분재로 키우기에도 매우 적당한 식물로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 노란색 등 다양하게 피는 꽃은 사람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동백의 뜻은 겨울동에 측백나무 백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품종 개량으로 전 세계적으로 5,000여종 이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백은 빨간색 꽃으로 겨울에 피기 때문에 곤충에 의한 수분이 어려운데요. 수분 매개체인 동박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각적으로 화려한 색감의 큰 꽃을 피우도록 세월을 거쳐 진화되어 왔습니다. 동백의 꽃말은 겨울에 피는 꽃이라 하여 애타는 사랑, 절조, 청렴, 기다림 등을 가지고 있는데요. 꽃 색깔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여줍니다. 빨간색 동백꽃은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흰 꽃은 비밀스러운 사랑, 분홍색은 신중, 노란색은 당신의 아름다움, 토종인 겹꽃 동백꽃은 당신의 사랑이 나를 아름답게 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백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인지 꽃에 얽힌 의미도 여러 가지입니다. 두 번째 꽃 피는 시기, 동백은 추위에 강해 노지에서도 겨울 나기가 가능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남부 지방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중부 지방의 경우에는 겨울에는 베란다 정도의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적당합니다. 동백의 꽃눈은 1월에서 3월경 꽃이 피고 진 후 바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가지치기로 꽃눈이 생긴 것을 제거해버리면 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지치기는 꽃이 시든 후 바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굵은 줄기로 키울 수 있지만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동백은 뿌리를 얇게 뻗는 식물로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또한 해안가에서 자라나는 만큼 습도를 좋아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는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환경에 따라 7에서 10일 간격으로 주시되 잎에 물 스프레이는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꽃봉오리가 맺혔다가 떨어지는 이유는 뿌리의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런 증상이 있다면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꽃을 보기 위해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졌다고 해서 거실에 들여놓게 되면 꽃이 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늘한 베란다에 위치하고 겨울철 1에서 10도 정도의 낮은 기온에서 한 달 이상 노출이 되어야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기온이 서늘하여야 그 꽃을 오래도록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갈이, 동백이는 물을 자주 주되 배수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분갈이 흙은 상토 70%의 펄라이트, 산야초, 세린란석, 강모래, 바이오차 등을 30% 정도 섞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산모래가 섞인 분갈이 흙이나 밭흙을 사용하여 펄라이트를 섞어 심어주는 것도 방법인데요. 물이 빨리 마르는 토분보다는 플라스틱 화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뿌리를 많이 다듬게 되면 몸살이 심하므로 상한 뿌리를 털어주는 정도로 만족하는데요. 동백꽃을 더 많이 보고 싶다면 복토로 부엽토를 올려줍니다. 부엽토란 낙엽이 땅에 떨어져 부식과 발효를 거치며 분해되어 형성된 물질로 토양을 개선하여 작물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떨어진 낙엽을 들춰보면 하얀 솜 같은 것이 붙어있는데 이것은 발효되어 얻어진 미생물로 토양을 비옥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키우는 방법, 동백의 물주기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로 겉흙이 말랐을 때 주어야 하는데요. 뿌리가 얇게 뻗는 관계로 겨울에 강한 추위에는 냉해를 입기가 쉽기 때문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곳이라면 낙엽이나 밖으로 흙을 덮어주면 보온이 되고 습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는 꽃이 핀 후나 꽃눈이 맺히는 3에서 5월의 시기에 주시면 되는데요. 소량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9월 이후 질소 성분이 많이 든 비료를 주게 되면 개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엔 서늘하게 키우되 냉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너무 추운 날에는 물주기를 하지 말고 기온이 영하로 낮을 때는 비닐이나 신문지를 덮어 보온을 해주며 관리합니다. 해안가에서 바람을 맞고 크는 식물로 통풍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겨울에도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더운 여름철에는 선풍기 바람을 식물에 직접 닿지 않게 틀어
공기순환을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번식 방법, 동백은 삽목과 종자 번식으로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데요. 삽목은 봄이나 가을에 1년생 가지를 잘라낸 후 물이나 흙에 꽂아 뿌리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삽목 시에는 가지를 10에서 15cm의 길이로 잘라주는데요. 물꽂이나 삽목에는 아래 단면을 비스듬하게 잘라주는 것이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여 뿌리를 빨리 내리게 됩니다. 2에서 3주 정도가 지나면 뿌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또 동백 열매에서 씨를 받아 종자 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백 씨로 기름을 짜기도 하는데요. 동백 기름은 시간이 오래되어도 변질되는 것이 덜하여 여자들의 머리에 바르는 기름, 목재 썩음을 방지하는 코팅제, 또 금속재의 부식 방지용으로 쓰여지기도 하였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씨앗을 봄에 물에 불린 후 흙에 심어주는 것인데요. 겉껍질을 제거하는 것이 빠르게 싹을 올려줍니다. 하지만 삽목에 비해 성장이 매우 느리므로 화원에서 하나 구입해서 키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고향이 남부 해안가라 길가에 동백이가 천지였는데 너무 흔해서 예쁜 것을 몰랐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추억이 생각나 어린 묘목을 사와서 도전했지만 여러 번 실패를 겪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내 마음대로 키웠기 때문인데요. 어떤 식물이든 그 특성을 알고 키운다면 오래도록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